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 여러 가지 영작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잘 만들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너는 항상 일찍 일어나니 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항상 일어나니 일찍. 바꾸면? 그렇죠. 영어는 여러분 항상 숨어있는 주어와 동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너라는 사람이니까 you 요게 나오죠. 항상 always 일어나다 wake up 이렇게 또는 wake up이 싫다 get up 일찍 early 근데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 do 요렇게 시작하는 연습을 빨리 해야 돼요. Do you always wake up early? 의문문이니까 위에를 올려주는 겁니다. Yes, I always wake up early. No, I don't always wake up early. Sometimes I wake up around 10 a.m.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해도 영어 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대로 앞에 있는 거 주어 동사 받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Do you always wake up early? 그렇죠. Yes, I always wake up early. 이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요. 너의 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보이니? 자, 스트레스를 받아 보이니?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동사 look. 스트레스를 받은이라는 형용사? 그렇죠. 스트레스는 명사니까 stressed out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I look stressed out. My husband sometimes looks stressed ou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너의 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보이니? 그렇죠. 너의 아들이 주어입니다. Your son 동사 뭐뭐처럼 보이는 거니까 look stressed out. 자, 근데 your son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물어볼 때 두예요? does예요? 그렇죠? does입니다. Does your son look stressed out? 대답할 때도 여러분 그냥 앞에 있는 거 듣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Yes, my son이 남자죠? He 이렇게 하는 거예요. He looks stressed out. No, he doesn't look stressed out. Doesn't가 있으니까 look은 동사원형. 그럼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Does your son look stressed out? No, he doesn't look stressed out. He is a happy person. He always stays positive.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 하나, 하나. 근데 뒤에까지는 필요 없어요. 앞에 질문하면 그대로 받는 연습.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가볼게요. 우리 세 번째는 아침에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그렇죠. 가볼게요. 자, 일어나다라는 동사 wake up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 뭐라고 해요? usually 이런 단어들 always, often, usually, sometimes, seldom, never 이런 횟수를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은 동사 앞에 옵니다. 그럼 얘가 이 동사 앞에 오면 되겠죠. 몇 시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What time? 이게 맨 처음에 여러분 한 번에 나올 때까지 연습해낸다. 그럼 숨어있는 주어 너는 보통 일어나니?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usually wake up? 아침에
그렇죠. In the morning. 이렇게 가는 거예요.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in the morning? 그럼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처음에 아, 내 몇 시에 일어나지가 아니라 여기서 주어 동사로 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You have to find out the subject first and then you try to say verb next. 이게 다예요. That's it. 그래서 I usually wake up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in the morning? I usually wake up around 8 a.m. I usually wake up at 8 a.m. 두 개 차이점은 그쯤이냐 그때냐 그 차이죠.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자, 좋아요. 자, 새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어 동사만 잘 찾으면 돼요. What time do you usually wake up in the morning? 그렇죠. I usually wake up at 7 a.m. 끝.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네 번째 갑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나요?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도시에 살고 싶나요? 그렇죠. 정말 잘했습니다. 살다, 살고 싶다. Want, live. 자, 나는 천안에 살아요 라고 하면은 I live in 천안.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제가 천안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합니다. I'm really proud of 천안 because I was born and grew up in 천안. 그래서 이 뒤에는 in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어떤 도시에 너는 살고 싶니? 자, 어떤 도시니까 처음 나오는 거네요. What city? 이게 한 번에 나올 때까지 연습. 어떤 꽃을 너는 좋아하니? What flower do you like? 이렇게. 똑같아요. 어떤 도시에 너는 살고 싶니? 그렇죠. What city 너는 살고 싶니? Do you want to live in? 이렇게. What city do you want to live in? 뭐 in을 빼도 괜찮습니다. What city do you want to live? 괜찮아요. 그럼 대답해 볼게요. 저는 은퇴하면은 정말로 살고 싶은 곳이 태백입니다. I really want to live in Taebaek after I retire because it is surrounded beautiful mountains and fresh air. That's why I always want to live in Taebaek.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What city do you want to live in? 간단하게 주어 동사만 찾으면 돼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동사 그대로 쓰면 돼요. 좋아요? 요거 남았네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도시. Because 하면서 여러분 말을 하고 싶다. 일단은 그냥 갑니다. 주어, 동사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제가 문장을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I want to live in Seoul because I can meet many people. Period.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I want to live in Busan because It has beautiful beaches. I want to live in Gwangju because food in Gwangju is amazing.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너는 지금 요리하고 있니? 너 지금 요리해? 바꾸면 그렇죠, 여러분. 요리에, 자, 요리하다는 cook입니다. 보통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할 거야. 어떻게 말해요? Will cook.
요리했어. 과거면 cooked. 요리해야 하는데 should cook 또는 be supposed t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be cooking. cooking이 동사가 아니니까 앞에 비동사를 써서 be cooking. 요리해왔지. 요리해왔지. have been cooking. 자,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동사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유자재로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원어민 만나서 뭐 얘기를 하든 뭐 영작을 하든 문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든 솔직히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말로 이게 나와야 돼요. I usually cook at 7, but I'm going to cook breakfast for my family tomorrow. I didn't cook yesterday. I should cook for my children every time, but I'm tired. I'm cooking now. Please don't talk to me. I have been cooking for 3 hours, but I don't know what to do right now.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제가 한 거죠. 그냥 제 뭐 대본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겁니다. I just play by ear without any script. 여러분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자, 가볼게요. 이제 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지금 요리하고 있어? 요리하고 있어? 주어 you. 요리하고 있는 cooking. 동사가 아니네. 비동사 are you. 이거 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right now. 가보죠. Are you cooking right now? 이겁니다. Are you cooking right now? 잘 나오나요? Yes, I'm cooking right now. No, I'm not cooking right now. 이렇게 대답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여섯 번째요. 우리 여섯 번째 나오는 거는 체육관에 가는 걸 좋아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체육관에 가다라는 뜻은 뭘까요? 좋아요. 가다, go. 이동하는 장소, to.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가는 체육관은 정해져 있다. Go to the gym. Go to the gym.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체육관이 옮겨지면 뭔지 알아요? Jim Carrey. 자, go to the gym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너는 체육관 가는 걸 좋아하니?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좋아하다? 그렇죠. 가는 거 뒤에 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대답해 볼게요. Do you like to go to the gym? 그대로 여러분 쉽게 가시면 돼요. 자, 이게 주어잖아요. You한테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뭐 yes로 가겠어요. Yes. 동사 그대로 써주면 돼요. Yes, I like to go to the gym. No, I don't like to go to the gym. 이렇게 끝.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 질문 갑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너의 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 바꿔보시죠. 그렇죠. 건강하니라는 형용사. 뭘 쓸 수 있다? Healthy. Healthy. 얘를 쓰거나 아니면 fit. Fit. 얘를 쓰거나.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 들어봤죠? 건강을 책임지는 장소.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itness center. Fitness center라고 하죠. 그래서 fit, 건강하니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너의 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니까 너는 생각하니? 요게 나와야 됩니다.
물어볼 때는 do를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 주어. 건강한. 이렇게. 근데 얘가 형용사네요. 비동사. 주어가 한 명이니까 is. Do you think your son is fit? Do you think your son is fit? 대답해 보시죠. No로 가볼게요. No. 유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I로 하죠. I don't think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부정이니까 No, I don't think 누가? My son은 하나로 힙니다. He is fit. 이렇게 하나? No. 얘를 긍정으로 갈게요. I think 주어, he isn't fit. 이렇게 하나. 어떤가요, 여러분? 아주 좋죠? 새로 질문합니다. I'm gonna give you a question again. Do you think your son is fit? No, I think my son isn't fit. That's why I'm worried about his health all the time. I try to give him healthy food, which he doesn't like. 좀 들리나요? 그러니까 건강 음식을 그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건강 음식은 그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여덟 번째 갑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몇 시에 보통 운동을 하세요? 바꿔볼게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하다라는 동사를 공부해보죠. 자, 운동하다는 우리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하면서 아령, 역기를 들면은 workout, workout이 되고 그냥 운동, 뛰고 달리고 모든 운동이 포함되면은 exercise, exercis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Workout or exercise. They are interchangeable. But if you want to build up your own muscles, you usually go to the gym and just lift barbells or dumbbells, right? Then you can say, I work out at the gym. That is better English. 자, 좋아요, 여러분. 그럼 새로 갈게요. 몇 시에 너는 보통 운동을 하니? 그렇죠. 몇 시니까? What time? 이 한 번에 나올 때까지 연습. 숨어있는 주어. 너는 운동하니? Do you? 동사. 보통이 나왔네요. 보통. 그쵸? 그래서 usually work out. What time do you usually work out? Please answer to my question. 그렇죠. 대답 되게 쉬워요. 자, 유로반으로 왔으니까 I 동사 usually work out. 이걸 일단 씁니다. 아이고. I usually work out. 이렇게 써야 돼요. 좀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몇 시니까? At 7 p.m. 자, 이게 싫다? After dinner. 이렇게. I usually work out after dinner. I'm a lazy person. I really dislike to work out. I seldom work out. I usually work out around 10 p.m. I used to work out very hard, but these days I'm super busy. I have no time to work ou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스토리를 못 만들어도 좋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대답하는 법. What time do you usually work out?
I usually work out after work. I usually work out after dinner. I usually work out at 8 p.m. 끝. 자, 9번. 9번째입니다. 저를 팀 학원에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라는 편이죠. 자,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싶다.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팀 영어 학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 새로 질문합니다. 저를 팀 학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앞에 있는 거는 명확하게 대칭이 됩니다. 운동하다 워크아웃, 일어나다 웨이크업. 근데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감이 안 와요. 데려다 달라는 소리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잡습니다. 이 사람을 테이크, 사람을 잡네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이러한 장소로 데려다 줍시다. 이동의 to,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니까 to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니? 팀학원으로 하면은 부탁할 때는 could I? 근데 나를 데려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테이크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구를 테이크 합니까? 나를 어디로 갑니까? 장소?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학원이 여러 개에서 S를 썼습니다. Could you take me to team school?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yes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그럼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가. 자, 얘는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데려갈 수 있습니다. 있어요. 캐주얼하게 대답해도 돼요. 그래서 could보다는 yes, I can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동사 누구를 어디로 이렇게. Can you take me to team schools? Very good. Yes, I can take you to team school.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우리 열 번째 볼게요. 열 번째. 자,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항상 일요일에 운동을 하나요? 바꾸면? 자, 운동하다라는 거 우리 또 나오네요. Workout 또는 exercise. 둘 다 되죠? 그러면은 당신은 항상 일요일에 운동을 하나요? 그러면은 숨어있는 주어 너는 물어보는 겁니까? 항상. 운동하다. 일요일에. On Sunday. 일요일마다 하면은 일반적인 일요일 Sundays. 둘 다 됩니다. 새로 갑니다. Do you always work out on Sundays? 대답하면 No로 가볼게요. No. 나는 절대로 운동하지 않아. I 절대로. Never 운동하다 동사. Work out 언제? On Sundays. No, I never work out on Sundays. But I always go hiking on Sundays. Hiking is my life and I always enjoy hiking by myself.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10개 영작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숨어있는 주어 동사를 빼내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고 대답하는지를 여러분 10개 계속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홈페이지 가면은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 자료실에서 제가 요거를 항상 자료 유튜브에 관련된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앞부분에 한 것 좀 많이 쌓였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자료가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 있는 MP3 파일도 들어보시고 자료 다운 받으시고 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 있는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겠죠. 유튜브 강의랑 함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영어는 되게 처음에 초반이면은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좀 약간 일단 돈 쓰는 거 싫어. 그럼 저희 유튜브 강의만 봐도 충분합니다. 다만 주소 없이 가르쳐가지고 잘 찾아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댓글에다가 질문하시는 분들 거의 다 댓글을 못 남깁니다. 너무 바빠요. 하지만 저희 홈페이지다 남기시면은 제가 항상 댓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댓글 남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질문 같은 거는 저희 프랭스쌤 영어에서 기초 기본 영어 해학까지만 6개월만 정말로 열심히 계속 듣고 숙제하고 따라하고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책이랑 과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의지가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1대1 전화 영어를 추천드립니다. 한 달에 24만원이에요 조금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 서울에 있다면은 어디 1대1 그런 학원에 가면은 보통 3개월에 150만원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훨씬 더 좋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죠. 자리는 많이 없습니다. 일단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24만원이 매달 내는 게 비싸다 그러면은 99,000원, 198,000원, 6개월에서 1년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여러분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안동탄 강남에 있다면 저희 팀학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원 가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학원이 많이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가 재미가 없어요. 안 돼. 이왕 돈 쓰는 거 여러분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도 영어 공부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